예, 저희가 또 44번째 영상에 또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, 조실이라는 이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. 이 커피 이제 수입하는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,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게 보니까 뭐 시즈널 블렌드나 싱글 오리진 커피를 준비할 때 선택한 커피를 사실 질문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는데 일단은 구매할 때는 구매 계획을 세우잖아요. 일단 판매할 커피의 판매 가격을 먼저 고려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 커피를 2만 원에 판매하겠다. 그러면 생두 가격은 얼마 정도면 되겠다. 이 정도가 나오잖아. 그죠? 원가를 몇 프로로 잡으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생두들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. 그 생두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1년 동안 혹은 반년 동안 얼마나 판매될 것인가를 계산해 보죠. 전체 판매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할 것인가? 블렌드 커피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프리츠 커피에는 세 가지의 커피가 있잖아요. 서울 시네마, 잘되어 가시나, 올드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체에서 뭐 올드독이 예를 들면 뭐한50% 판매하고 잘되어 가시나가 한 30%를 차지하고 서울 시네마가 20%를 차지한다. 그러면은 1년 동안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올드독이 50%니까 이 정도의 양을 판매해야겠네?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그럼 거기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된다 이런 거를 판단을 먼저 하죠. 그러면 그 판단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두를 섞을 것이냐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다 이런 거 생각해보겠지. 어느 나라를 써야겠다. 한국에서 샘플이 있다면 한국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 필요한 양들이 쭉 정해져요. 정해지고 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산지에다가 그 수출하는 회사에다가 이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찾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를 보통 이제 먼저 얘기해 주거든요. 이 정도 커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야만 걔네들이 샘플을 골라서 보내줄 수 있으니까 혹은 농장을 소개해 준다든가 뭐 예를 들면 블렌딩을 위한 커피로 뭐한 300백 정도의 커피가 필요하고 그 300백 정도의 커피는 예를 들면 뭐 파운드당 3.5달러를 넘지 않길 바란다. 이 정도를 작성을 해요. 그럼 기가 막히게 3.5달러짜리만 골라서 갖다 줘. 막 아슬아슬하게 3.6 이런 거 와. 그리고 뭐 싱글 컵 브루잉용 커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커피 가격은 4.5달러 파운드당. 이 정도의 구매선이 결정되는데 사실 이 커피는 가격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플레이버가 있었으면 좋겠고 클린컵이 좋았으면 좋겠다. 이 정도 얘기를 써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 바리스타 대회에도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높은 퀄리티의 커피를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. 이거는 가격은 절대 상관하지 않는다. 이 정도 이렇게 옵션을 줘서 이메일을 보내죠. 그런데 이제 싱글 오리진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도매 판매를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.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마진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커피를 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 정도 판단이 쓰죠. 그러면 그럼 싱글 오리진 커피는 조금 더 비싼 걸 사, 구매할 수 있겠다. 그러면 보기가 더 많아지지. 그렇잖아요. 좀더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여기서 발생합니다. 그러면 더 비싼 걸 산다고 했을 때그 커피를 한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가? 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면 사실 그 국가에서 생두를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. 아주 비싸서 비행기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나마 게이샤 같은 경우는 뭐막 키로에 막 20만 원, 30만 원 이런 커피 있잖아요. 이런 거는 비행기로 땡길 만하지. 비행기로 구매할만 해요. 그래봐야 뭐 운송료가 제 생두 가격에 이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지 않을 테니까. 근데 별로 비싸지 않은 커피를 그렇게 구매할 수는 없고, 그 정도 커피가 아니라면. 그래서 보통 묻죠.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에서 블렌딩 원두를 선택했어요.
싱글도 코스타리카에서 찾아봐야겠죠. 그러면 묶어서 올 수 있지.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계획을 되게 오랫동안 짜요. 예를 들면 2021년에 판매되는 생두는 보통 2020년에 계획한 생두들이죠. 수확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연말, 그러니까 한 11월 혹은 1월 이때쯤에 커피를 받거든요. 그러면은 그거는 그 해의 초,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달 커피는 한 1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대충 계획을 세우고 아 이 정도 구매량이 있어야 되겠구나,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가 이만큼 필요하겠구나, 이 정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11월달에 구매를 하는 거죠.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잘 보시면 대부분의 땅이 다 북번부잖아요. 수확이 한 번이야. 브라질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하도 넓으니까 남반구에 있는 데다가 이게 좀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예요.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뭐 에티오피아나 이런 아프리카 쪽은 뭐 예를 들면 한 한두 달 정도 빨라요. 구매소 도착하는 시기가. 그리고 뭐 중미 같은 경우는 뭐 한 7, 8월 이 정도에 다 들어오고 인도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콜롬비아가 이제 몇 달 빠르죠. 그러니까 뭐 그건 한 11월, 1월 이 정도 되고 이러면 이제 대충 구매가 되는 거죠.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소진이 되면 아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? 그럼 그냥 기분만 좋은 네, 기분 좋은 거죠. 물론 대책은 필요하겠지. 뭐 주변에 다른 생두 회사를 찾아본다든가 미리 알아놓는다든가 그런 그 정도 준비성은 좀 있어야지. 물론 이제 정확한 양을 구매하기는 어렵긴 하던데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블렌드를 만들어야겠다, 아니면 요번에 영채 판매했었잖아요.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긴 해요. 근데 정확한 물량을 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데는 뭐 재고떨이 한다고 뭐 새로운 시즌얼 블렌드 이런 거 판매하는 경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적은 없고 물론 칼같이 사서 칼같이 쓰면 아주 끝내주지. 저는 그건 잘 안 맞더라고. 약간 내가 약간 새 가슴이어서 그런가 봐. 약간 방어적으로 구매하고 이러니까. 그럼 더 많이 좀 더 많이 구매하시는 거예요? 아니 약간 모자라게 사. 맨날 요거도 먹어. 제가 이 일을 맡기 전에 이거를 맡았던 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형이 하다가 제가 딱 맡고 나니까 갑자기 구매량이 확 줄어드는 거지. 그러니까 너는 씨 우리가 이거밖에 못 팔 것 같냐 막 이런 얘기 맨날 하지. 난 무서워갖고 근데 많이 못 사겠더라고. 그거 다 남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좀. 그 정도? 뭐 각 커피 산지별로 좀 질문 두 개네요. 각 커피 산지별로 커피를 수입하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하는 특이 사항이 있을까요? 최근에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그 수에즈 운하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. 그 뉴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배를 잡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생겨요. 그러니까 선박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컨테이너를 잡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그럴 때는 되게 피곤하긴 하죠. 그 시기가 좀 피곤해지긴 해요. 올해 같은 경우도 생두가 빨리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더라고요. 산지에서는 커피 산지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느리잖아요. 아무래도 느릴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 있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뭐 수시로 락다운을 해갖고 뭐 막 이제 그러니까 일이 멈추는 거잖아. 그러면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좀 파악할 필요는 있죠. 뭐 미리 파악한다고 얼마나 좋은 대처를 했을지 모르지만 파악은 해야지. 그 정도?